우리 텃밭농장 곳을 재배한 딸기입니다. 보통은 노지 딸기를 땅바닥에서 재배하는데 손바닥 농장은 좀 곁다게 곳을로 키웠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딸기를 탐스럽게 잘 키워서 영상을 올린 게 아닙니다. 100번 깨어나도 하우스 딸기 못 따라잡고 노지 딸기도 아직 재배법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선량이라는 품종인데 노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내년은 재배법과 함께 품종 갱신도 모색해야겠습니다. 다른 농작물은 어깨너머로 들은 풍우라도 있지만 딸기 재배는 정말 문의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딸기 재배에 대해서 여러 사람 귀찮게 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왜 영상을 올리느냐? 이유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땅바닥에서 애 같다고 늙은 잎 제거하고 꽃 솟고 열매 솟고 하기보다는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땅에 있으면 달팽이나 쥐가 먼저 맛을 봅니다. 또한 가지는 손바닥 농장의 외부 경관을 위해 딸기를 화초 겸 재배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지나가던 차들이 속도를 낮추고 때로는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가까이 와서 보고 갑니다. 좀 신기해 보인가 봅니다. 높은 곳에 배들을 만들어 재배하는 고솔 재배야 하우스 재배에서는 흔히 모두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야외에서도 보니 새로운 감이 드는가 봅니다. 폭이 3m밖에 안 되는 하우스 고추에 비가 튈까봐 처마 겸 만든 곳을 재배입니다. 단저병폐야 하우스로 피나놓은 고추를 위해 처마를 얹은 것입니다. 곳을 배들을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재료비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딸기 전문 재배 하우스의 배들은 값도 비싸지만 농장에는 22mm 파이프 받고 그 위에 평행봉처럼 가로 파이프를 나란히 얹고는 500원짜리 배드 받침을 듬성듬성 얹고 천막천 같은 재배지를 깝니다. 굳이 배드 받침이나 재배지 구입하여 써도 되지만 철사로 얹고 천막지 끊어 깔아도 됩니다. 사이에 채울 용토는 상토와 밭, 그리고 퇴비를 적당히 섞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급수를 위해 점적 비닐을 얹으면 이름 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급수는 물뿌리개를 해도 되지만 텃밭에 관수장치 해두면 비단 딸기 고설재배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배드 아래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곰치를 심어 두었습니다. 이층인 셈이죠. 저처럼 딸기 재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더 드리면 딸기는 5월부터 이렇게 본그루에서 새 줄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런너라고 합니다. 이 런너에는 마디마다 발뿌리가 내립니다. 여기에 핀을 꽂아 흙 담은 컵이나 칸이 큰 트레이를 받치면 발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개체로 태어납니다. 딸기는 실어도 또 이렇게 런너로도 번식을 하는데 보통은 런너로 번식합니다. 이 런너를 일찍부터 서둘러 받을 일은 없고 6월 이후에 받아도 됩니다. 한여름 그대로 두었다가 날씨가 시원해지는 9~10월에 정식을 하는데 간격은 한뼘 정도이면 적당합니다. 심는 깊이는 뿌리 위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운이 밤쯤 짙게 심으면 됩니다. 제 영상이나 딸기 농장에서 보듯이 한 방향으로 보기 좋게 늘어지게 하려면 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포기가 있었던 출발점이 뒤가 되고 가는 방향이 앞에 되도록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때 러너 줄이 오른쪽이 뒤가가 되도록 심으면 됩니다. 그렇게 심어도 다른 쪽에 하방을 내미는 엉뚱한 놈을 가끔 있어도 대체로 양순하게 앞쪽으로 출루합니다. 보통 노지 딸기는 잎이 나오는 대로 옆에 싹, 즉 애가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가 딸기 열리는 대로 작든 크든 따먹는 경우도 있지만 하우스 재배만큼 아니더라도 굵고 탐스러운 딸기를 먹으려면 가운데 싹, 즉 정가만 남기고 옆에 나는 싹, 즉 애가는 제거합니다. 또 낡은 잎은 광합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 통풍만 방해하므로 차례로 제거합니다. 딸기라고 병충해 없지 않습니다. 단저병을 위시하여 제빛곰팡이병, 흰가루병과 또 해충으로는 응애, 딸기잎선충, 딸기뿌리진드물, 총치해벌레 등이 있는데 이건 딸기에서 생기는 병충해를 늘어놓은 것뿐 소규모 재배에서는
무난히 별탈 없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 딸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부터는 지나시는 분 중에 폰으로 사진을 찍어가곤 하였는데, 바로 며칠 전 근처에 놀러를 왔던 한 가족이 이 고설 딸기를 보고 가시더니, 다음날 일부러 들려 굵은 것은 계란만 한 딸기가 열리는 킹스베리 모종을 6포기나 주고 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딸기가 하방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알맹이가 작아서 아쉬웠나 봅니다. 인터넷에 품종 특성을 알아보니 이 서량 딸기처럼 7, 8 하방까지 수확하지 않고 4하방 정도만 수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방이란 꽃자루를 말하는데 한 자루의 꽃이 7, 8개 정도 달립니다. 하우스 재배수는 1하방부터 차례로 나와 연속적으로 차례대로 수확할 수 있는데, 노지에서는 하방 모두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바로 노지 기후 탓인데 봄 날씨가 춥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킹스베리가 원래 4하방까지 출루하는지 아니면 4하방까지만 두고 제거하는지를 몰라도 하방수가 적은 것이 노지 재배는 적합하지 싶습니다. 흰가루병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노지 품종으로 적합할 것 같아 원래 부지런히 런너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킹스베리 재배 결과 경험과 딸기 전체 재배 노하우를 더 업그레이드하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진귀한 몇 가지 채소 모종과 씨앗을 주고 가셨는데, 번식하여 키워보고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놀러 오셨던 젊은 가족분, 밝고 단란한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십시오.